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한분한분 찾으신 기자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 배경, 교육청과 안산시의 역할, 개방시설 및 지원 사업 내용, 올해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 체육이 활성화되고 지역 사회의 사회 참여 활동이 많아지면서 생활 체육 공간과 주민총회 및동 체육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퇴근 후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 공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교는 도심 내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으면서 체육공간과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교 유효공간 개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러한 시설 개방의 필요성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개방 학교의 부담 사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직자 미근무로 인한 관리 인력 부재와 개방시설 전기요금 가중 및 시설 파손 우려, 시설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분쟁 우려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학교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산시가 지원한 학교 개방 시설은 관내 초중고 학교의 체육관, 운동장, 유효 교실, 주차장 등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개방 인센티브 최초 1회 5천만 원 지급,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 매년 최대 500만 원 지원, 이용자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 가입, 관리 인력 학교별 한 명씩 지원, 교육경비 보조 사업 심의 시 개방학교 가점 반영, 개방시설 유지보수비 교육경비 우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학교시설 개방사업 참여 신청을 연중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경일초 등 10개교와 9월 15일 날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고 개방시설로는 체육관 9개교, 운동장 4개교, 유효교실 1개교가 있습니다. 다음. 2024년도에도 10개교와 실무 협약을 체결하여 총 20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며 안산시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공유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학교시설 개방화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뉴스. 네, 김태형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주차장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개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전에 한번 학교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제가 이제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려고 했더니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주민들 등록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개방을 관리인까지 두고 한다고 하시면 이용자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 꼭 등록을 하는 주민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누구나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다 개방이 되는 건지 그거 한 질문을 여쭤보고 또 하나는 보니까 초등학교만 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보면은 그 모든 학교가 우리 안산시의 지원을 받는데 왜 중고등학교는 왜 빠졌는지 그거 한번 궁금하고요. 또 관리 인력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리 인력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주차장 야간 주차장 경우 지금 제가 24개교 했는데 이게 지금 관리하고 운영은 지금 저희가 철도교통과 소관업무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저 철도교통과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운동장하고 체육관 이렇게 개방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있다는데 지금 대양중학교가 한개 지금 올해 들어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참여 의사는 있고 지금 저게 접수 중이고 확대해서 10개 10개 학교 가서 저기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55개교고요. 중학교가 30개, 고등학교가 24개가 109개교입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인력은 저 우리가 저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한 명씩 이렇게 활용하고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면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체로 이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도신문 김범준 기자님. 네, 김범준입니다. 그렇게 개방했을 때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좀 다시 한번. 유료로 할 건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방했을 때. 아, 지금 그거는 지금 저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저 교통 철도교통과에서 그 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체육관이나 유효시설을 가는 제가 답변은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철도교통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